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모자 슬라이포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짐벌을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쓸 일이 많진 않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실내 상점가들 촬영하면서 슬라이포드를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촬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옆에 보시면은 지금 슬라이포드를 요 산발이 써가지고 세워놨는데, 이 제품은 이 모노포드와 전동 슬라이더를 합친 컨셉의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여기서 늘릴 수 있는 길이가 280mm입니다. 네, 그래서 처음에 슬라이더를 받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?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. 네, 왜냐면은 보통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60cm, 뭐 1m, 뭐 1m 50 이런 식으로 길게 된 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는 길이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런데 촬영해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품 촬영에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우선은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편해요. 뭐 보통 전동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슬라이더에다가 옆에 벨트가 한 개 있고 컨트롤하는 부분까지 합쳐져 가지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크기도 커지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봉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. 안에 모터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세팅하는 시간도 상당히 짧고요. 그리고 다른 전동 슬라이더들과는 다르게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부분이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른 슬라이더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,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해야 될 때는 이렇게 뒤로 가버리면은 이쪽에 슬라이더 끝부분이 카메라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광각으로 대상을 촬영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고 슬라이더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슬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도 슬라이더가 이 카메라에 잡힌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근접 촬영으로 또 매크로 촬영 같은 거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홀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?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물론 전동 슬라이더처럼 아주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 때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 끝부분 뭐 앞뒤 한 4cm 정도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속도 조절을 뭐 0부터 100까지 할 수가 있는데, 웬만하면 한 70 이하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빨라지면은 슬라이포드에 충격이 좀 가가지고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웬만하면은 컨트롤은 이 모자 마스터 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슬라이포드에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을 만들다 뗄 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영상에 들어있는 컷들은 모두 다 흔들림 보정이 되지 않은 컷들인데 꽤나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짐벌과도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,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오레드를 장착하고 쓰시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플레이트로는 90도씩만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도를 잡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레드를 장착해 가지고 구도를 변경해서 쓰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정리를 하자면은 이 슬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뭐 소품이나 음식같이 작은 대상을 촬영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, 또 과속을 시키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당한 속도로만 사용하시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다가 오레드를 달아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은 또 촬영에 또 몇 개가 더 남았는데 또 그때도 잘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오늘 또 리뷰 요 한 달간 사용했던 거 소감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